안녕하세요, 해피트레킹입니다.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완주에 있는 대둔산인데요. 광주에 왔다가 서울 가는 길에 마침 눈이 내린다 그래서 여기를 찾았습니다. 여기는 좋은 점이 케이블카를 타고 중원까지 가서 정상인 마천대까지는 약 30분 정도 등산을 할 텐데 오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케이블카 탑승장에 왔고요. 주차장에서 한 5분 걸어 올라오면 되겠습니다. 바람이 좀 심할까요, 위에? 아직은 괜찮아요. 아직 괜찮아요? 자,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봐. 자. 소감이 어떻습니까? 탑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출발.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 대둔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대둔산은 해발 878m로 기암계속과 소나무 등 수목이 어우러진 자태가 되어나 호남의 금강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. 아, 이거 처음부터 계단이 장난이 아니네. 지금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왼쪽으로 해서 마천대를 갈 수가 있네요. 아이고, 난 저쪽 갈 거예요. 대둔산은 그전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특히 이렇게 겨울에 눈 내린 대둔산이 너무 멋있어서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소원을 줍니다. 하지만 계속 눈이 내리고 있어서 지금 시야가 좋지가 않아요. 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이 안 보입니다. 이 바위 사이로 길이 있어서 이 앞쪽에서 길이 없어진 것처럼 길이 안 보입니다. 와, 너무 멋진 곳인데 이거? 구름다리가 왔나 보다. 아, 똑같은 자리에 세 개를 만들었던 얘기지. 이렇게 일식. 자, 이제 삼선 계단 250m. 갑자기 나타난 등산로. 아, 이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가면은 마천대 정상 가는 길이고요. 400m. 그리고 삼선 계단의 왼쪽에 지금 저렇게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뭐 별거 아니네요. 깎아지는 높이고요. 지금 시야가 좋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지금 삼선 계단 앞이고요. 영상에서 봤던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가 삼선계단인데요. 지금
영상에서 봤던 것만큼은 경사도가 느껴지진 않는데 올라가 봐야겠습니다. 아이젠은 착용하지 않았고요.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엄지여사는 예 밑에 내려가서 지금 쉬겠다고 포기를 했고 저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게 난간이 뚫려 있어서 끝이 없습니다. 보이지가 않습니다. 계단 끝이 보이지가 않고 여기가 처음에 올라다 볼 때는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올라올수록 이게 계단이 굉장히 깁니다. 약간은 그 흔들거림이 느껴지고요.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보이는 곳이 우회도로입니다. 삼성계단을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. 누구는 지금 우회로 올라와서 인증사진만 삼성계단에서 찍고 가고 있습니다. 정상까지는 350m니까 한 10분? 정상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설경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넘어지면 정상이라는 하선전님의 말씀 믿어도 될까요 과연? 이 돌 계단 오르막길이 꽤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. 그냥 평지 400m가 아니고 이런 돌 계단 400m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여기는 눈꽃 세상입니다.
아, 마천대 정상입니다. 케이블카 타는 곳 왼쪽 일방통행입니다. 이쪽 길은 삼성계단 우회로입니다. 그리고 하산할 때는 삼성계단을 이용할 수 없고 이쪽 우회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. 갑자기 막 눈이 내려가지고 나는 라면 국물 안 먹고 버리면 돼. 아니 눈이 막 이렇게 띄우니까 갑자기 눈이 오는 거야. 자, 대둔산 소개해 주세요. 인증샷 찍기 위해서 올라오신 이 대한민국 우리 사모님 대단하십니다. 잘 보세요. 자, 여기는 삼성계단입니다.